자,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비유 19번째 시간. 주체냐 대상이냐.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제가 목소리가 오늘은 좀 많이 나아졌는데 급격히 체력이 소진이 되다 보니까 목소리가 확 가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귀를 쫑긋 기울이고 잘 들으시지 않으면 오늘 잘 못 듣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오늘은 여러분이 이 철학적 사유를 좀 하셔야 돼요. 설교를 뭐 맨날 이렇게 어렵게 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그 어렵게 공부한 것이 머릿속에 오래 남는다는 거 아세요? 예. 제가 옛날에 미국에 오기 전에 제 친구가 그 가수 매니저 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때 코요테라는 아이들이 고등학생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 아이들 노래를 가르쳐 달라 그래서 제가 또 친구가 부탁하는데 그래서 이 지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선 음악 녹음실에 가갖고 녹음을 할 때 제가 음 하나하나를 다 집어가지고 그 완전히 애들을 달달 볶았거든요. 그때 애들이 그냥 갔어요 집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녹음한 노래는 다 떴어요. 여러분 어렵게 공부하고 또 그 선생님이 회초리를 들고 무섭게 가르친 건 오래도록 기록에 남아요.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앉아서 설교를 들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을 하시면서 머릿속에 좀 이렇게 심으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그림이 뭘로 보이세요? 네? 오리? 네. 토끼? 오리 같아 보이기도 하고 토끼 같아 보이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이 그림은 토끼다 라는 명제와 이 그림은 오리다 라는 명제 중 어떤 게 참입니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둘 다 참일 수도 있고 둘 다 거짓일 수 있죠. 이렇게 인간의 직관과 심지어 이 사유까지도요. 각자의 세계관이나 그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 등에 의해서 각기 다른 모양으로 인식이 되고 표출이 되기도 해요.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20세기 분석 철학, 언어 철학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겐슈타인은요. 위에 이 토끼 오리 그림을 예로 들어서 제가 그분의 책에서 뽑아온 거거든요. 인간의 언어는 그 자체에 참과 거짓의 명제적 본질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그의 후기 철학에서 주장을 했어요. 그 비트겐슈타인의 책은 딱 두 권밖에 없어요. 근데도 현대 철학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 사람입니다. 언어의 의미는 명제 속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사용의 맥락 속에서 정해지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어떤 물건을 보고 참 아름답다 라고 그 대상의 의미를 명제화 했을 때에 그와 다른 삶의 흐름 속에 들어있는 누군가가 추하다 라고 그 대상의 의미를 명제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언어는 그 담지자의 진짜 본질을 하나의 명제로 담아낼 수 없는 거예요. 보는 사람의 세계관의 관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위에 그 토끼 오리 그림을 비트겐슈타인이 이렇게 내어놓은 건데, 그래서 저 그림을 비트겐슈타인의 토끼 오리라고 그래요. 토끼도 아니고 오리도 아니에요. 그의 논지는 플라톤 철학이 지배해오던 서구 사회에서는 가히 혁명적인 거였어요. 플라톤 철학에서 의미라는 건 항상 하나의 개념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었는데, 비트겐슈타인은 그 개념의 의미가 삶의 흐름 속에서 계속 바뀐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그 스승인 러셀과 프레게의 그 이론을 거침없이 공격해서요, 그의 스승인 그 캠브리지의 버트란트 러셀을 논리학의 무대에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끔 박살을 낸 사람, 러셀이라는 사람을 두들겨 패서 완전히 박살을 낸 사람이에요. 러셀이 누굽니까? 성경을 100번 읽고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그 사람 위에 어떤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20세기 분석 철학의 최고라 인정을 받는 그가 그렇게 언어의 상대성을 주장하면서 그 포스트 모던, 후기 현대사회라는 그 자동차에 가속 페달이 밟힌 거죠. 그래서 인간의 언어뿐만이 아니라 사유나 사상, 종교, 이념 등에서도 상대화 운동이 급속히 진행되어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포스트 모던 시대의 더러운 유산으로 종교 다원주의라는 것이 어기적거리면서 기어 나오게 된 거예요. 절대적 종교라는 게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스트 모던 시대 속에서는 제가 보여드린 비트겐슈타인의 토끼 오리 그림은 토끼일 수도 있고 오리일 수도 있다는 것이 정답인 거예요. 상대적 언어를 갖고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 사물이나 사건, 인물 등에 대한 사유나 직관은 상대적으로 때에 따라 주관화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포스트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담지자의 의미를 함부로 정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저는 그의 후기 저작인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적 탐구라는 책을 보다가 비트겐슈타인이 놓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어인 말씀에 대한 간과였어요.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인간 언어의 상대성은 저도 십분 이해가 가요.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인간 중에는 성도라는 구별된 무리가 있고 그들에게는 특별한 언어가 주어졌어요. 절대적인 언어가 주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 하늘 백성들에게 주어진 상대화될 수 없는 절대 언어, 절대 명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절대 언어에 의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절대적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이 야 이건 아름다울 수도 있고 추할 수도 있는데 이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헷갈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절대 언어를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것의 진짜 본질을 알 수 있는, 분별해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는 그걸 몰랐던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언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살아있는 절대적인 어떤 말이, 언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주체가 되어 움직이는 어떤 대상을, 담지자를 설명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주체가 되어 움직이는 어떤 것을 분별해내는, 구별해내는 살아있는 말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복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렇게 하늘의 언어인 말씀은 어떤 대상을 설명하는 용도가 아니라 그 자체가 주체로서
대상들의 의미를 규정해버리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한 분이신 절대적인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고 그 절대적인 분의 말씀에 의해 통치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온통 상대성으로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절대적인 것을 구별해내는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트겐슈타인의 토끼 오리 그림 같은 이 세상을 보면서 그 그림의 실체를 분명하게 짚어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비트겐슈타인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설교가 진행되는 동안만 이 그림을 오리라고 한시적으로 명명하겠습니다. 오리. 우리 중국 선교 갔을 때 오리고기 한번 먹어봤는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오리라고 하기로 한 거예요. 네? 오리. 기억해 두세요. 기억해 두세요. 오리예요. 이 오리를 역사와 인생의 실체라고 가정해 보잔 말이에요. 근데 이 오리를 토끼로 보는 어떤 무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둘을 오늘 대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자, 지금부터 이 그림의 본질은 오리예요. 잊지 마세요. 근데 이 상대적 세상에서 오리라는 이 세상의 실체를 전혀 다른 토끼로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들은 세상의 본질을 헛갈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반대로 이해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선악과 따먹고 선악을 알아버린 자들이란 뜻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선악을 아는 자들, 죄인들이란 뜻이에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보시다시피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뜻, 쉬운 말로 이 세상의 실체와 존재 목적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성도 외의 모든 인간이 이 세상을 토끼로 본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못 알아본다는 뜻이에요. 오직 성도만 이 세상을 오리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실체를 분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성도와 세상의 세계관은 완전히 반대란 뜻이란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8절 보세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는 교회예요. 성도.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는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걸 성도에게만 알리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에게만 지혜와 총명이 임하여 세상의 본질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이 토끼라고 오해하고 있는 그 오리라는 본질을 갖고 있는 이 역사와 인생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은 그걸 알고 있는가 한번 오늘 되짚어 보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와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들에게 토끼로 오해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오늘 살펴보자는 말이에요. 먼저 후자의 질문부터 해결을 하고 전자의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먼저 여러분이 한 가지 숙지에 놓으셔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건 주체라는 단어예요. 주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주체냐 대상이냐요? 주체. 주체란, 이 주체란 단어의 일반적 개념은요, 어떤 단체나 물건의 주가 되는 것, 주가 되는 것, 주인공이 되는 것, 또 사물의 작용이나 어떤 행동의 주가 되는 것, 주된 것이 되는 것. 그리고 주체의 그 철학적 개념은 실제하는 어떤 객관에 대립하는 의식하는 주관이란 뜻이에요. 주체. 객관으로 실제하는 어떤 거에 대립하는 의식하는 주관을 주체라고 한단 말이에요. 법률적 개념으로는 다른 쪽에 대하여 의사나 행위를 미치는 쪽, 영향력을 미치는 쪽, 이걸 주체라고 한단 말이에요.
북한이란 국가에서의 주체 개념은 주체 사상 아시죠? 주체의 개념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 전체. 이게 주체예요. 1982년에 김일성이 논문 쓴 거예요. 여러분 김일성은 철학자입니다. 러시아 유학파 철학자예요. 그냥 머리 뿔 달린 괴물로도 알고 있는데 칼 막스가 그러했듯이 김일성은 대단한 철학자였습니다. 여러분 김정일이가 개판이어서 그렇지. 그가 논문을 썼는데 주체 사상에 대한 논문을 82년에 썼단 말이에요. 물론 이 주체란 개념들이 각 단체와 상황화에 따라 달리 정의될 수 있으나 기본적인 중심 어구는 타인에게 어떤 대상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인이라는 개념이에요. 그게 주체예요. 주체. 이해가 가시죠? 주체, 주인공. 주인이란 개인이든 단체든 국가든 세계든 어떤 사상과 생각과 행동이 타인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주체, 이걸 주인이라고 하잖아요. 예, 주체와 주인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체. 근데 중요한 건 인간은 언제 어디서든 절대 주체자로 설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절대 의존적 존재였어요. 그걸 객체, 대상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객체로 존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대상을 움직이는 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주체여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창조 질서예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라는 주체에 의해서 대상으로 객체로 창조가 되어서 그 주체이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 움직여져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가 주체성을 가지게 되었고요.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객체로 밀어내리는 반역을 한 거예요. 우리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국민교육 헌장 이런 거 배우면서 이 주체성 확립에 대한 걸 너무 많이 배워갖고 이게 왜 나쁜 건가 자꾸 이렇게 착각들을 하는데 나쁜 거예요 이게. 인간은 주체성을 갖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객체로 밀어내리는 반역을 하고 객체로서의 그 하나님을 주체인 자신의 유익에 동원을 하는 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주객이 전도됐다란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주체가 객체가 전도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의 주체의 자리를 꿰차고 앉은 아담들은 제일 먼저 자기 둘레에 성을 쌓고 국가를 형성했죠. 가인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성 쌓은 거잖아요. 에녹성. 국가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말이 국가지 인간이 세우는 국가는 자라는 이기적 세상을 말하는 거라 그랬죠? 그게 국가예요. 그래서 인간의 국가 형성 과정을 보면 인간의 자아 형성 과정과 똑같아요. 그래서 국가는 인간이 속한 국가는 바로 나예요. 여러분 월드컵 기간 동안에 이젠 져가지고 더 이상 월드컵을 볼 일이 없어졌죠? 잘 됐어요 아주. 월드컵 기간 동안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좀 더 색다른 어떤 귀중한 존재로 각인이 되었죠. 그게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국가 안에 그 국가가 어떤 경쟁 대상과 다투는 동안에는 그 국가 안에 내가 투사되기 때문에 애국심이 굉장히 고취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월드컵 끝나니까 어때요? 아무 생각 없죠? 이 순사기꾼들. 근데 무슨 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천만의 말씀. 나예요, 나. 내가 이기고 싶어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국가를 형성한 인간은 육축을 치는 자, 수금과 퉁소를 잡은 자,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 등의 영웅을 만들어내고, 이게 가인의 후예죠? 창세기 4장. 만들어내고, 그들을 중심으로 인간의 주체 자리를 공고하게 다지죠. 그게 인간의 역사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영웅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영웅. 대통령도 영웅이어야 되고 축구선수도 영웅이 있어야 되고 하여튼 영웅이 있어야 돼. 교회 안에도 영웅이 있어야 돼. 왜? 인간이 주체인 곳에서 사는 자들은 반드시 인간 영웅이 필요해요. 거기에 자신을 투사해야 되거든요. 그게 인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인간은 역사의 주체를 자기 자신으로 여기면서 사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이 역사의 주인공이 자기라고 믿고 살아요. 그런 인간들에게 이 역사와 인생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한 것, 즉 토끼, 세상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역사와 인생의 모습이 토끼예요. 그 토끼로 오해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 진리, 말씀, 그 묵시가 창세 때부터 이 역사와 함께 했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대예요. 말씀하시는데 천지가 창조가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 때부터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걸 좀 더 구체적이고 가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1장이란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는 거. 자신들이 역사의 주체가 되어서 자기 자신 이외의 모든 것을 대상화, 객체화하여 사는 이들에게 창세 때부터 절대의 진리인 말씀이, 그 예수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우주와 역사가 창조될 때부터 역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예수를 못 알아봐요. 근데 그 말씀이신 예수를 알아보고 영접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주님은 그들이 혈통이나 육정에 의해서, 즉 인간 측에서의 열심과 노력에 의해서 생겨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창조된 자들이라고 하세요. 그들만이 예수를 알아보는데 그들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한번 잘 읽어보세요. 가셔서 그 안에만 생명이 있대요. 예수 안에만. 그러니까 나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와 관계될 때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내게 되어 그때 산자가 되는 거지. 예수와 관계없는 모든 인간은 죽은 자예요. 사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예수를 알게 된 자들은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죽음이 뭔지를 모르는 자는 삶이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죄가 뭔지 모르는 자는 구원이 뭔지 절대 몰라요.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런 자는 절대 구원을 이해 못해요. 그들에게는 영생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그들은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서 그 삶이라는 것을 가능케 하는, 살아있다라는 것을 가능케 하는 영원한 생명의 소중함을 절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만. 이 역사와 인생이 올이라는 것을 알아먹은 그들만 그 영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아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주체의 자리로 다시 올려드리고 자신들은 그분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생명을 받아야 하니까 대상, 그 객체의 자리로 밀어내리는 거예요.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만 우리라는 이 세상의 실체가 보여요.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이 역사와 인생이라는 것을 여전히 인간이 주체가 되는 토끼로 보는 그 세상 아담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인본주의자들이, 인간이 이 역사와 인생의 주체라고 믿는 인본주의자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 속에서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인본주의자들도,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들도 분명히 성경을 보는데 그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게 될까요?
인간이 이 역사와 인생의 주인공이며 주체자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성경 안에서 인간 영웅을 찾아내서 그들을 본받아 살겠다라는 만용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기특한 생각 같죠? 그게 바리새인이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 역사와 인생의 주인공은 여전히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구원도 자기들의 행위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죽으라고 착하게 살아요. 죽으라고 열심히 살아요. 종교 행위도 너무 열심히 하죠. 자기들이 주체거든요. 사랑을 받아야 하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공부한 것처럼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예수에게 사랑을 받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라는 걸 모르는 자들이 인본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무언가를 자꾸 해서 자기들이 다른 이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이고 싶어 해요. 그걸 죄라고 한다 말입니다.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이나 모세, 다윗, 바울 등의 인물들이나 선민 이스라엘을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왜 성도들이 이름을 바울, 데이빗, 다니엘, 우리 아들 이름이 다 나오네. 왜 이렇게 지을까요? 그 사람들처럼 살아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짓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라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울 보셨어요? 좋은 건 다 갖다가 붙여가지고. 그런 이름들을 떠올리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 성군 다윗, 목숨을 바쳐 하나님을 섬긴 사도, 이런 칭찬들이 떠오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자세하게 공부한 바에 의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 선행되고 그 믿음에 의해 격발된 거라 그랬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 나는 너 믿는다 라는 아버지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격발해 낸 거라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사실 누구의 믿음이다? 하나님의 믿음이다. 그래서 모리아산에서의 그 행위 또한 하나님의 믿음에 의한 행위라 그랬어요. 다 잊어버리셨나봐요 또.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런 면에서 진짜 믿음의 조상은 누구? 하나님인 거예요. 아브라함 아닌 거예요. 진짜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인 거예요. 인간 아브라함이 독자들에게, 성경의 독자들에게 제시가 되고 곧 기각이 되죠. 그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이 메우시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그런 방향, 그런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안에 영웅은 없어요. 그들을 본받아 어떻게 살겠다 이런 소리들 하지 마세요. 그들은 전부 쓰레기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자 그들이 예수님의 모형으로서의 삶을 산 것뿐이지 그들의 본체는 쓰레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뿐이에요. 바울은 어때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왕 다윗.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왕이 다윗이에요? 아니죠. 누굽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 다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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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 하다가 결국에는 다윗을 쑥 빼버리는가 그랬죠. 14, 15, 14대를 14, 14, 14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15대라고 족보 안에 들어있는 다윗이 우리와 우리아와 함께 쑥 빠져버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인간 다윗, 그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힘을 가진 다윗을 요런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입니다.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보다 더 엄청난 죄를 짓는 게 성경에 기록되고 다윗이 기각이 되고 그 자리를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인 예수님이 테이크오버 하시는 거예요. 메우시는 거예요. 바울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나는 율법으로 완전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근데 로마서 10장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율법에 열심이었으나
나는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회방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오히려 회방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율법을 향한 열심이 살인을 저지르죠. 근데 로마서 10장 4절 5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 율법의 완성자는 예수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존재가 성경에 딱 던져지고 바울이라는 존재는 기각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진정한 사도는 예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홍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죄를 짓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죄를 지었어요. 그럼 진짜 선민은 누구란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 이스라엘이 구름과 바다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모세 안에 들어가서 이들이 구원받은 거란 뜻은 모세 하나만 하나님이 택한 거란 뜻이라고 했어요. 근데 모세는 누구의 모형? 예수의 모형.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선민은 누구? 예수란 말이에요. 모세는 누구예요? 예수.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 어떤 인간 영웅들을 제시하여 그들을 본받아서 착하게 영웅답게 살아라가 아니라 너희들은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를 보여주고 그들의 자리를 대신 메우는 예수를 꼭 붙들으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 그 일이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묵시, 완료된 하나님의 뜻에 의해 계속 밀려나는 거예요. 부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는 역사를 공격하여 역사의 허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폭로시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계속해서 망해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소멸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공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발전되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성도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리로 세상을, 이 역사를 오리로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게 되든가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고 계세요? 아니잖아요. 여기 서머나 교회니까 솔직해지셔야 돼. 아니죠. 내 나라와 내 의를 먼저 구하잖아요. 내 착함 먼저 챙기죠. 내 의예요 그거. 내 종교행위 먼저 챙기잖아요. 내 인기 먼저 챙긴단 말입니다. 내 나라! 무슨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챙겨요? 내 나라 챙기잖아요. 내 나라 세우려고, 내 나라 이기게 하려고 밤을 새워서라도 월드컵 응원하잖아요. 예배하러 와서는 다 자고.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라와 그 의가 침노에 들어와야 돼요. 그분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그래서 천국이 침노에 들어온다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우리 데포논트 동사. 천국과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뚫고 들어와 우리에게 심겨지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의를 먼저 구해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가, 하나님 나라는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누구? 예수. 그 예수가 그 먼저 세워진 인간 나라와 인간의 의를 덮쳐서 폭로시키고 부은 후에 예수로만 세워진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의해서만 완성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너네는 안 되지? 내가 그 자리에
내 나라를 세울 거야. 이거 보여주는 걸 역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성도의 인생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러한 것을 이해하게 된 성도들에게 있어서 역사란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피조물이 객체로 내려가는 과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성취 과정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역사와 인생의 본질은 그 이상의 것도 그 이하의 것도 아니에요. 역사는 묵시에 의해 완료된 하나님 나라의 뜻에 의해 부정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뜻, 그 진리가 진짜 진리라는 게 확 드러나는 게 역사란 말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역사를 이런 거시적 안목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이 역사 속에서 겪는 조그만 사건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한 이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은 이미 역사의 주체가 아닌 객체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가 가치와 힘으로 합의해 놓은 것들에게서 조금씩 마음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주체로서 추구하던 이 세상 가치나 재화의 소유 등에 의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진짜 진리가 아니며 진짜 보화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라는 보화 속에 들어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보장받은 자들로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기꺼워하는 천국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역사와 인생의 주체의 자리에서 내려가게 되는 과정과 완료의 지점을 이 세상 속에 들어와 있는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고 영혼 속에 완료되어 있는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세상 속에 천국은 어떻게 들어와 있다? 겨자씨로, 누룩으로 들어와 있다.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 들어와 있는 천국은 인간의 역사가 합의하고 정의해 놓은 재화나 힘을 많이 소유하고 자신이 원하는 소원이 다 성취가 되는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세워놓은 자아라는 국가가 부정되고 해체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며 성도는 그 속에서 자신을 침노해 들어오신 그리고 자기를 부정해 가시는 하나님 나라, 즉 그 예수를 감사함으로 영접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속의 천국인 거예요. 아니, 영원 속에서도 천국은 바로 그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피조물을 장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곳,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야망과 비전과 소원과 인기와 평판과 힘 등을 부정당하면서 오직 영생만이 우리의 보화임을 인정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사는 성도의 삶이고 그게 역사 속에서의 천국의 실체인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주체의 자리에서 여전히 버티고 앉아있는 이들의 천국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모두 성취가 되고 자신이 원하는 환경이 완전하게 구비가 된 화려한 곳, 그런 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뭐 70명의 미녀들이 수종을 들고 자기가 원하는 게 언제든지 뿅뿅 나타나고 그 이 세상에서는 보도 듣지도 못한 화려한 집과 가구들이 우리를 기다릴 것이다. 이슬람교인들이 믿고 있죠. 그래서 자살도 서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요. 자살 폭탄 테러도. 그게 잘못된 천국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이 세상을 토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이 역사와 인생의 본질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들의 국가와 그들의 의가 부정당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오롯이 서는 것이에요. 그러함에도 인간은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역사의 주체를 자신들의 국가와 자신들의 의를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이 역사와 인생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역사의 주체를 혼돈한 데에서 기인한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다 됐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조금 어려워도 그냥 들어두시면요. 먼 훗날 이해가 가실 날이 오실 거예요. 아니면 다음 주에, 다음 주 설교를 듣다가, 아, 지난주에 말씀이 이거였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적 많으시죠? 잘 들어두세요.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를 머릿속에 잘 두시고, 오늘 본문으로 가보시면, 아주 쉽게 그 의미를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려운 비트겐슈타인을 다 읽고 몸이 이 지경이 된 거죠. 마태복음 13장 44절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기서 주님은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라 그래요. 천국이 뭐다? 밭 주인? 아니 보화를 찾은 사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주의 있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 보화예요. 감추어진 보화.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행동이에요. 그는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자마자 보화를 숨겨두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요? 무조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다 칭찬하려고 하니까 이런 걸 놓치는 거예요. 그게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까? 원래 그 보화의 주인은 밭의 주인이잖아요. 도둑놈 아닙니까 이거? 원래 그 보화는 밭 주인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직하게 그 주인에게 가서 적어도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정직하게 주인에게 가서 당신 밭에 보화가 있는데 내가 어림짐작해 보건대 그 가치가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소. 해서 내가 그 밭과 보화의 가격을 이렇게 맞춰 갖고 왔으니까 그 밭과 보화를 나에게 파시오. 아니면 보화만 팔던가. 그래야 적어도 이솝 우화 정도의 도덕과 윤리는 챙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예요 이 사람이? 발견하자마자 얼른 숨겨두고 혹시 주인이 알까봐 돌아가서 주인 몰래 그 밭을 사버린 거예요. 그게 옳은 일이냐고. 자, 그 정도의 윤리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보화를 발견했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면 그냥 난짝 들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굳이 보화를 숨겨놓고 주인에게 가서 밭까지 사는 그런 불편하고 복잡한 행보를 보이냐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과 저와 성경을 보는 차이예요. 그 보화, 보배라는 단어가 학계서에 등장하는데요. 그곳을 먼저 가보고 다시 제가 신약으로 돌아와서 설명해 드릴게요. 학계서 2장 6절 보세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이 보화예요.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것인 보배가 세상에 이를 것인데 그 보배가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거라고 그래요. 누구예요? 물어보나 마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세상이 보배를 못 알아본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전서로 가보세요.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아무도 못 알아보더라 그랬죠.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보화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거 우리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보배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거치는 돌이 되고 거치는 반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을 보배로, 그분을 반석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보배로 살았어요. 여태까지 세상 사람들은 나라는 보배가 부인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보배라는 걸 정해버리면, 그리고 반석으로 굳게 믿고 있었던 나라는 자신의 주체가 예수라는 반석으로, 예수라는 보화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굳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의 종교 행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런 반석을 부수시려 하는 예수님을 먼저 부셔버린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따라서 반석이, 보배가 그들에게는 거치는 반석이 되고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보배를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못 알아봐요. 그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도 그 포도원 농부들이 그 보배로운 돌을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리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네가 반석이어야 돼? 주체는 나야. 네가 반석이 되면 주체가 너에게로 넘어가잖아. 보화는 나야. 보물은 난데 네가 보물이라는 걸 인정하면 나는 뭐가 돼? 쓰레기 되잖아. 그 예수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은혜를,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유대주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눈에는 그 밭의 보화가 보화로 여겨졌겠지만 그 밭의 주인은 그 밭의 보화가 보화로 보이지 않았다는 전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보화를 보화로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굳이 그게 보화라고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밭만 사버린 거예요. 왜 밭만, 밭까지 샀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건 단지 저의 추론이 아니에요. 밭의 보화에,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바로 아래 무슨 비유가 붙어 있어요? 진주장사의 비유가 붙어 있잖아요. 그 비유가 바로 거기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도 다 팔고 위에서도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같은 비유로 착각들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 완전히 다른 비유예요. 여기에서는 천국이 진주, 보화, 진주가 아니라 진주를 구하는 장사예요. 그렇잖아요. 위의 비유에서는 보화가 천국이라면 아래의 비유에서는 보화를 구하는 장사가 천국이란 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인데 그 진주 장사는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대요. 우린 조금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하지 않으면 이 세상 그 어떤 인간도 진짜 하늘의 보화를 보화로 구별해낼 수 없다는 걸 확인했어요. 근데 그 진주 장사는 진주를 발견했고 진주를 발견하자마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단 말이에요. 밭의 보화에 비유해서는 천국이 누구다? 보화. 보화인데 그 보화는 누구? 예수. 근데 지금 아래의 비유에서는 천국이 진주 장사죠? 그럼 진주 장사는 누구? 예수라 말해요. 그럼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이 보화 같은, 요한계시록에 그 보물들이 다 누구라 그랬어요?
성도라 그랬잖아요. 녹보석, 금보석, 황옥, 벽우, 이게 다 성도란 말이에요. 천국이 보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빛나는 성도가 보석이란 말이에요. 진주장사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석을 발견하자마자 자기의 목숨까지 모든 소유를 다 털어 팔아 그 진주를 사는 게 십자가잖아요. 그 구원에 의해 구원받은 자가 밭에 감추어져 있는 세상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로 들어와 있는 천국인 예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밭을 함께 사버렸다는 것은 밭은 세상이에요. 그 위에 나와요. 그 세상을 함께 사버렸다는 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추구 목적이 모든 소유죠. 나라는 주체에 이 주체란 나라는 주체라는 이 반성을 공고히 다지기 위해 세상 사람들은 소유를 쌓는 걸 목적으로 살잖아요. 근데 이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세상을 샀다라는 건 더 이상 이 세상의 목적이 이 소유가 아니게 된다는 뜻인 거란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목적은 보화였지 밭이 아니었어요. 밭 사서 거기다 열심히 농사져갖고 많은 소출을 내야지가 목적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근데도 밭을 샀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화를 발견하게 만든 자들은 반드시 모든 소유라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보화가 예수가 담긴 천국으로 보게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소 말도 안 되는 비도덕적인 이야기 같은 모양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동화책이 있는 수준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그 비유의 주제인 거예요. 그렇게 진주장사이신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보화로 발견된 자들은 영생의 수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화를 알아보게 되어서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의를 버리고 오직 그분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만을 꼭 붙들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실체를 우리로 분명하게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신경 강의 책이 왔는데 여러분 그 책을 꼭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공부하세요. 그것만 여러분이 다 숙지해두고 계셔도 오늘 제가 설명하는 거 금방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듣고 잊어버리고 이러니까 저도 계속 힘이 빠지고 여러분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월드컵에 보인 열정에 10분의 1만 진리를 탐구하는데 보여보세요. 자, 그러나 성도라는 사람들도 처음부터 이 세상을 오리로 인식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얘기가 베드로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순절날 성령 받고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던 사람이에요. 애니아라는 중풍병자 그 자리에서 일으켰고 다비다 죽어있는 다비다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가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야 너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좀 전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유 내가 거기를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의 집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민의식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이다라는 선민의식 이 민족 주체의식이 아직도 베드로라는 인간 속에 꽁꽁 숨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로마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거라고 여기고 있는 짐승들을 전부 내려놓더니 먹어라 그래요. 왜 네 맘대로 판단하냐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러한 베드로가
지금 알곡이에요, 가라지예요. 그 현상만 보면 여전히 민족 주체의식을 갖고 있는 자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자를 알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겉으로 봐선 절대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위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등장하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 논리적이죠,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비유. 하나님께서 알곡을 세상에다 심으셨어요. 그 교회 이야기 아니에요. 분명히 거기서 세상이라 그래요. 근데 그 세상의 작은 모형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역교회죠, 물론 가시적교회. 이 교회에서 뭐 대단한 거 바라지 마세요. 여기가 세상과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더 악한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네, 세상에 하나님의 알곡들을 던지세요. 근데 악한 놈들이 와갖고 가라지들도 막 뿌렸어요. 근데 알곡을 뿌리신 분이 놔둬라. 놔둬라. 왜 놔둘까요? 그거 뽑다가 알곡까지 뽑으면 안 되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능력이 없다란 뜻이에요. 모든 인간은, 그 누구도.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 우리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혼재한단 말입니다. 베드로처럼 그 대사도가 그때까지도 이 민족 주체 의식을 못 버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가라지예요, 그거는요. 그 모습은 그게 유대주의니까 유대주의는 죄거든요. 내가 속한 어떤 민족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건 똑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죄란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래 가라지 뽑아라 그랬을 때 뽑아라 그래 버렸다면 베드로는 거기서 뽑혀야 돼요. 대사도의 일을 했음에도 베드로는 거기서 뽑혀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얼마나 가라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알곡의 삶보다는 가라지의 삶이 더 많잖아요, 솔직히. 지금 뽑아버리면 어떻게 하나님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남들 판단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세상은 토끼야 라고 오해하고 있는 우리의 세계관으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신앙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착한 사람,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건 내가 한다는 뜻이에요. 평생 가라지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내가 그거 싹 태워버리고 알곡으로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평생 알곡처럼 산 것처럼 보인 그 사람도 나중에 저거 가라지였네 이렇게 발각될 사람이 있다란 뜻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계속 부인되어지고 해체되어지는 과정을 겪는 존재들일 뿐이에요. 근데 뭐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그렇게 대단한 소원과 야망과 비전을 이루려고 그래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그물 안에 갇혀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이 그물 안에 갇혀있는 고기들로, 물고기의 비유들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47절 보세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건 전도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일단 뭐 다 긁어모아서 나중에 목사님이 설교해갖고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가른다 이거 아닙니다. 이게 분명히 심판에 대한 이야기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들어있는 천국은 어떤 거다? 좋은 고기, 나쁜 고기가 다
어부의 그물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고기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좋은 고기가 나쁜 고기로, 나쁜 고기가 좋은 고기로 그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예정, 선택, 편애, 이렇게 우리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그물 안에 들어있어요. 딱 끌어올리는 올리는 그 순간이 심판의 날이에요. 그리고는 그 그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갈라버리시는 거예요. 물고기들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때는 쥐치가 좋은 고기로 판별될 수 있고 고등어가 나쁜 고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으로는 쥐포다 버리잖아요. 얘 나쁜 고기. 요즘은 그것도 비싸니까 안 버리지만 옛날엔 그랬단 말이에요. 쥐고기.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란 말입니다. 그걸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물에 갇혀있는 좋은 고기들은 나는 어떻게 해서 좋은 고기가 되었는가만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의해서 난 좋은 고기가 된 거구나. 이것만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 그물 안에서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나쁜 고기가 좋은 고기 못 됩니다. 그 그물 안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물고기는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미 심판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본체, 우리인 이 역사와 인생의 실체라는 걸 아는데 여기에서 여러분의 소유가 많고 적고 여러분이 성공하고 실패하고가 뭐 이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역사와 인생을 토끼로 잘못 보고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피조물이 주체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대상의 자리로 옮겨앉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 자리에서 진짜 보화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걸 진짜 가치요, 힘이요, 영광으로 구별해낼 수 있는 올바른 눈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성공과 번영의 화려한 현실 속에서 지옥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저렇게 가다가 저 교만이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서 하나님 멀리 하다가 결국은 침몰할 텐데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저 사람 저렇게 지금 힘들지만 저렇게 저렇게 부인이 되어가면서 나중에는 하나님만 꼭 붙드는 사람이 되겠구나. 야, 복받은 사람이네.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거기서. 그게 세상을 오리로 똑바로 보는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은 비트겐슈타인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인 거예요. 복음만 이해하면. 그럼 뭐 대단해요? 무슨 20세기의 분석철학의 최고봉?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자기가 그물 속에 갇혀있는 물고기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떤 상황을 잠깐 시나리오화 해볼게요. 그림을 일단 잘 보세요. 좋으세요? 별로죠?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신문지를 깔아놓고 그림을 팔고 있었어요. 근데 그림을 볼 줄 모르는 저는 그게 그거 같고 저게 저거 같아서 별 관심 없이 이리저리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림을 파는 상인이 그 신문지 위에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는 저 그림을 권해주면서 이거 좋은 그림이니까 100불에 사세요. 그랬어요. 거기가 근사한 그림가게나 갤러리도 아니고 길거리 잡상인들이 모여있는 한대예요. 그리고 그 그림도 신문지 위에 제멋대로 놓여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어요. 마치 밭에 숨겨진 보화의 형국이죠. 그런데 그 그림이 100불의 가치가 있어 보일까요? 만약에 제가 저걸 100불을 주고 사가지고 들어가면 전 제 아내에게 쫓겨납니다. 돈으로 바꿔오라고. 저걸 어디다 쓰냐고.
근데 저 그림이 소더비 경매장에 탁 갖다 붙으면요, 1억 3,500만 달러짜리의 그림이 되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1,700억 원. 구스타프 클림트의 그림이에요. 세상에, 세계에서 제일 비싼 그림입니다, 저것이. 그러나 저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알아볼 수 있는 눈은 미술에 대한 식견이 있는 사람만 알아볼 수 있어요. 나머지는 100불 주고 사가서 마누라한테 뒤지게 두들겨 맞고 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처박혀 있다가 사라지는 거죠. 천국이 이 세상에 그렇게 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알아보는 이들이 있어요. 역사와 인생을 오리로 알아보는 이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아보기 위해선 하나님의 절대적 언어,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은 수시로 베드로처럼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고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올바로 똑바로 보기 위해서. 천국은 이미 하나의 은혜에 의해 완료되고 종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왜 하나님이 천국을 홀로 완성하시고 종결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거기에 가입을 할 수 없는지, 보탤 수가 없는지, 왜 우리는 그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삶 속에서, 말씀 속에서 잘 배우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힘과 가치와 재화로 행복에 이르겠다는 희망은 빨리 버리세요. 그건 부인당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역사와 인생의 주체가 그러한 세상의 힘과 가치를 얻어내어서 구원에 이르겠다는 육적 자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구원의 대상이에요. 객체란 말입니다. 주체의 자리에서 빨리 내려오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묵시에 의해 공격당하는 역사일 뿐이에요. 나 자신도. 넌 아니야. 예수가 진짜야. 그들이 진짜 복음을 아는 거예요. 이건 사활을 걸 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되새겨보세요. 진짜 이걸 아는지. 아니면 죽는다니까요. 전도서 2장 1절 보세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려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힘과 가치와 재화의 획득, 인기와 평판의 획득을 통하여 웃음과 희락과 행복을 얻으려고 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 세상 웃음은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다 헛된 거네. 미친 짓이네. 월드컵 보면서 얼마나 좋았어요. 끝나고 나니까 뭐에, 뭐가 남았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 그 드라마가 TV에 펼쳐질 때는 같이 울고 같이 웃죠? 그러나 리모컨, 남편이 리모컨 파워 스위치를 꼭 눌러서 끄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그 현실은 사라져요. 뭐 잠자면서까지도 신데렐라가 그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울고불고 하는 건 정신병자죠.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 인생에 리모컨 파워 스위치를 누릴지 몰라요. 그거는 아무도 예측 못해요. 하나님이 그 파워 스위치를 딱 누르면 여러분의 인생은 TV에 펼쳐지던 드라마처럼 삽시간에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목적 삼아 우리는 그 속에서의 웃음과 행복과 기쁨을 목적으로 삼아 산다니까요. 곧 그렇게 스위치와 스위치에 눌려진 것과 함께 사라질 그 인생과 역사를 목적 삼아 산다는 겁니다. 그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가치는 여러분의 인생에 리모컨 파워 스위치가 딱 눌려졌을 때
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라는 생명에 의해 활짝 웃는 웃음, 그것으로 인한 행복, 그게 진짜 보화인 거예요. 진짜 보물인 거예요. 그걸 배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사실을 자꾸 명료하게 껍질을 까서 인식하시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